오늘 아침에 이어 나올 때 네. 우리 집사람이 이경규 씨하고 대담할 때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래 하라고 그러길래 그 나오면서 내가 그래 야 그래 하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이 한다 오늘 재미있게 하고 올게 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. 저번에 저희 제작 발표할 때요 홍 대표님 저 프로그램에 모시고 싶다고 제가 했는데 홍준표 후보님께서 오늘 방송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그거 보셨어요, 대표님? 아니요, 못 봤어요. 아니,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가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, 미국에서 오실 때까지. 아니, 처음에 미국 갈 때는 네. LA에 그 UC 어바인 대학이라고 있어요. 네. 어바인 대학. 거기 가서 한 1년 있으려고 아. 그래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우리 당이 붕괴되고 다시 재건할 길이 없으니까 재건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이니까 계속 메모가 빨리 들어오라고 메모가 와서 20일 만에 들어왔죠. 네. 이분 당대표는 벌써 두 번째 하시는 거 아닙니까? 두 번째죠. 그죠? 두 번째죠. 두 번째인데 꼭 지난번에 당대표 할 때도 당이 거의 무너졌을 때 에. 당대표를 했어요. 에. 이번에는 무너진 게 아니라 폐허가 된 당을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. 그 말하자면 나는 당이 잘 나갈 때는 당대표를 나한테 기회를 안 줘요. 이놈의 당에서요. 긴급 구조자로 이제 부를 때만 꼭 그 나를 시켜주는데 지금은 허물어진 돌담을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는 과정입니다.